4강 1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성과에 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인정. 내용 요약 1번. 누가 침묵과 인정을 동일하게 여기겠는가? 침묵한다고 다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내용 요약 2번. 말해주지 않으면 훌륭하게 일을 수행한 사람도 의욕을 유지하며 일을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 이거는 나같이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맨날 욕먹는 와이프한테. 아니, 와이프한테만 그런 얘기를 주로 들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제 호쾌하고 뭐 이해 잘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특히 와이프까지 칭찬해야 돼.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굉장히 잘하거든. 와이프가 유튜브 들 일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얘 칭찬을 안 해주면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말해야 돼. 나중에 이제 남자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 모르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냐? 얘기해야 돼요. 이건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다 그래. 그래서 제가 나를 여자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제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야, 난너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얘기 가끔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거야.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여기 성과에 대한 그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어떤 조직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그걸 긍정적이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우 잘했어. 이게 아니고, 뭐를 잘했어. 어떤 점을 잘했어.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 이거지. 자, 3번.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잘된 일을 언급하며 칭찬을 줌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라. 칭찬을 해주면, 칭찬받고 이제 으쌰으쌰 되잖아, 그치? 네. 칭찬받고 그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야. 자, 핵심 5위 봅시다. 이 KK 비리비는 동일시하다. 마일스톤 그러면 획기적인 일. 됐죠? 자, 일단은 핵심 문법을 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계되면서 소유격이 나왔어요.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일이 항상, 좋은. 아까 성과 얘기 나왔으니까, 성과가 항상 좋은 그런 사람들. 우리, still은 여전히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need to hear it. 그것을 듣는 걸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제 책에는 이렇게 묶어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네가 혹시 이제 이 3단계를 가지고 묶어주기 같은 거 하는 거잘 적용을 시켜서 필요하면 표시해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책에다가 표시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필요한 건 표시를 좀 해놓으라 이거야. 물론 이따가 나 다시 얘기할 때 다시 또쭉 얘기해주겠지만, 근데 이거 이제 묶을 건 묶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여기 1번도 주어와 동사 사이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수혜일 지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2번에 보면은 let them know. 이거 let이 지금 사역동사잖아. 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know가 나온 거야. 자, 그들한테 알게 하세요 하고 뭐를 알게 하세요인데, 뒤에 보니까 you've noticed, 네가 알아차린 것. 근데 또 뭐를 알아차렸다가 안 나왔잖아, 그치? 네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생각된 거야? 얘가 대시 생략된 거야. 그들한테 대디아를 알게 하세요. 뭐를? 네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그럼 뒤에 대시 또 생략된 거야. 네가 뭐를 알아차렸냐면 대디아야.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미팅, 충족시키고 있다. 미팅은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해라. 네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거지. 이해됐지요? 세 번째 보니까 주땡땡은 Create A를 만들어내면서 Keep AB, A를 B 상태로 유지하다지, 그치? 동기가 여전히 살아있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엔드 앞에 크리에이트하고 엔드 뒤에 킵이 병렬로 쓰인 거죠. 또 킵이 나오면 우리 킵 동사에 쓰임 알고 있잖아. 3형식으로 쓰일 때는 뭐뭐를 지키다 하지. 5형식으로 쓰일 때는 A를 B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Keep ing는 계속 뭐뭐하다. Keep from ing는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근데 keep 동사가 떴다 그러면, 오, 요건 이제 밥이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keep 동사 가지고도 문법 많이 나오니까. 4번을 보니까 make A, B 구문이 나왔어요. 자, make your appreciation specific and positive 그랬습니다. A가 your appreciation 이거죠. 너의 칭찬, 인정을 어떤 상태가 되게 하라고, 이거 make A에서 B, 형용사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 나오는 거. 됐죠? 너의 칭찬을 구체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래. By, 뭐에 의해서? Noting, 언급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언급함으로써. 근데 뭐를 언급해요? 연결사 was, not, 그치? 주어 없지, 선행사 없지, 잘 이루어진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또 뒤에 의지동이 나온 거예요. What it matters, why it matters,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언급함으로써. 여기 noting이 이제 언급하다 이런 뜻인데, 뭐를 언급하다? and 앞에 a, and 뒤에 b, A와 B를 언급함으로써 너의 칭찬이나 인정이 구체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 and 앞과 뒤도 병렬 구조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and 앞에는 was이 의문사 겸 주어인 거지. and 뒤에는 의주동 이렇게 나왔는데 and 앞에는 의문사 나왔는데 주어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was은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도 보니까 make AB. 아까 우리 AB 나왔었지, 그치? 자, A를 B 상태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브링, 가지고 옴으로써. 뭐를 가지고 와? 샌드위치를. 뭐를 위해서? 점심. 누구를 위해서? Everyone to share. 공유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서. All out, 그렇죠? All 앞에 bringing in과 putting up balloons, 이 풍선을 붙여놓는 거지, 그렇죠? 병렬이 보이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make가 아니라 땡땡을 표시하라 이거죠. 땡땡을 표시하라. 그들이 성취해낸 것을 표시하라. 되게 이제 보험사 같은 데서 이거 하는 거는 텔레비전 가끔 많이 봤어, 나는. 보험사에서 실적 달성하면, 거기 막 풍선 붙이고, 뭐, 이달의 보험왕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잖아. 내가 작년에, 그 왜, 장례, 그걸 뭐라 그러지? 사람들, 그 장례식 때 이렇게 뭐, 그렇게 차 제공해주고 뭐 하고 하는 보험 있잖아, 그거. 아이, 이름 끄지 모르겠네. 거기를 내가 이제 해약을 하려고 했어. 해약을 하려고. 한 달에 그 몇만 원씩 쭉 나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냥 이렇게 돈 내놓는 게좀 그래가지고 상조 회사, 상조 회사. 근데 그게 잘 유지해가지고. 그러면 뭐 좋지. 장례식 할때 이제 막 대형 차들 오고 막 리무진 오고 막 그러면 조금 덜 그렇게 한대.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기본적으로 한 5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내 사촌 여동생이 그 상조회사에서 그거 하더라고 매니저로. 그래서 걔 때문에 들어준 거야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끝났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잠깐 전화 좀 받을게. 5번 병렬 이해됐지요? 자, 6번에 보니까 현재 분사와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자, 포스트는 게시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프를 게시하라는 그래프. 근데 어떤 그래프야? 쇼잉, 보여주는 그래프지.
그럼 당연히 뒤에 뭐를 보여주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what 이후를 보니까 그 팀이 성취했다 그랬는데 뭐를 성취했다가 안 나왔잖아요. 목적 안 나왔잖아. 불완전한 문장인데 연결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what이다 라는 거 아주 여러 번 했으니까 우리 이 정도는 이해했지. 자, 근데 이제 왼쪽을 한번 가볼 거야. 왼쪽에 보니까 아래 문장의 핵심 문법을 정리해 보시오 그랬거든. 자, 거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이것은 만듭니다를 쓰면 딱 make 나왔으니까 일단 A가 B를 하게 만든다 이거잖아. 근데 make 사역동사인데 뒤에 사람 나왔으니까 뒤에 feel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그거 잘본 거야, 일단. 그 다음에 또뭘 보여야 되냐면은, 자, 이것은 사람들이 feel good. feel은 또 이형식 상태동사거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온단 말이야. 형용사. 됐지? 자, 이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것은 또한, 그 it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this지, 이건. 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또한, that 이하를 보장해준다는 거지. 그럼 that은 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되는 거지. 그럼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the behavior you identify. 자, 여기도 지금 you 앞을 끊어야 돼. 그럼 네가 알아본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뭐를 알아본다 또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you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 여기도 생략된 거야. 네가 확인해 주는 그 행동이 반복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그럼 미로 짐작컨대 여기서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또 네가 확인해 주는 그 행위가 반복되어지는 거를 보장해 준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팀이 뭘 성취했으면 그걸 그래프로 만들어서 뭐 얼마큼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또그 사람들이 아, 저 팀장이 내가 이걸 잘했다는 걸 이제 아는구나 하면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게 확실하게 보장을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 되겠지. 내용 이해됐지요? 본문 우리 3단계에서 거의 할거다 했기 때문에 본문 되게 쉽게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Most people don't equate silence with appreciation. 밑줄 치고 서술형입니다. 여기는 equate A with B 아까 3단계 했던 거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과 인정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아까 이거 whose work is always good 묶어준다 그랬지, 그렇죠? 자, 일이 항상 좋은, 그러니까 작업 성과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뭐를 듣는 거. 뭐를 들어요? 그것을 듣는 거. 그것. 그럼 여기 it에 해당되는 거는 work is good. 성과가 좋다는 거. 이걸 듣는 걸 필요로 한다는 거지. 당신으로부터 매번은 아닐지라도 occasionally, 때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et them know. 그들이 알게 하세요. Let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나왔고 you 앞을 끊어주는 거지. 그들이 뭐를 알게? 아, 네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거야. 뭐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그들 여기 대의 앞에도 또 대시 생략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걸 당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지. Acknowledgement and appreciation. 인정과 감사는 됐지요? 주어 복수입니다. 인정과 감사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서포티브, 지지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내고 여기 이제 end 앞에 create하고 end 뒤에 keep이 병렬로 쓰인 거죠. 막 지지해 주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동기가 살아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make A, B, A를 B가 되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죠. 당신의 인정이 구체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함으로써? 언급함으로써. What? 아까 어떤 경우는 얘기했지, 그치요? 잘 이루어진 것,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언급함으로써. and 앞에 간접 의문문이고, and 뒤에 간접 의문문이 병렬로 쓰였는데, and 앞에는 what이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 또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언급함으로써 당신의 감사가 구체적인 것, 또는 긍정적인 것이 되게 만들면, 디스는 앞문장 전체지겠지. 이것은 make 사역동사, 사람이 기분 좋은 걸 느끼게 만들어주고, 또 이것은,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디스와 마찬가지지겠지, 대리아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인정해주는 그 행위가 반복되어지는 걸, 다시 말해서 항상 성과를 잘 내게 만드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아이덴티파이하고 위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acknowledgement 인정 또는 appreciation 감사 이거 하고 이제 환원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됐죠라고 얘기하면서 Don't just say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야, 그거 대단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That was great. 그거 굉장했는데 왜냐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죠. Both teams and individuals need positive specific information. Both say and B입니다. 가끔 가다가 both say and인데, 여기 OR 써가지고 오답 유도하는 경우 있어요. 자, 팀과 개인들 둘다 긍정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래프를 게시하는데, 보여주는 그래프. 현재 분석을 하시겠죠? 또, 연결사 what이 나왔습니다. 그 팀이 성취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붙인다든지. 이게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죠? 또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요 마일스톤, 획기적인 일의 성취를 마크, 칭찬해 주는 거지. 흔적을 남기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Bring sandwiches for lunch for everyone to share. 자, 모든 사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점심 식사용 샌드위치를 가지고 옴으로써 또는 풍선을 닮으로써 그렇게 기념을 해보세요. 또, send thank you notes, 감사 쪽지를 보내보세요. 이런 얘기지.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병렬이에요? 포스트하고, 마크하고, 그 다음에 send 얘가 병렬인 거지. 보입니까? 이건 이제 여차하면 세미콜론 뒤에 어떤 거 그냥 ing 살짝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고. When you ignore success, 당신의 성공을 무시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룬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Stop ing는 해오던 일을 중단한다 그런 얘기잖아. 노력을 중단하게 됩니다. and 앞에 think와 and 뒤에 stop이 또 병렬로 이루어진 거죠. and 앞에 stop과 and 뒤에 think와 stop이. 그 stop이 나왔으니까 또 항상 뭘 조심해야 돼? stop 뒤에 to 부정사냐 ing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익숙하지만 이게 아마 네가 선생님하고 초창기라고 하면 맞다, 맞다, 맞다. 계속 그럴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내용 이해 됐지요?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